그 비법을 여기서 공개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꿈짜리는 안 되는데. 아, 알려주세요. 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제가 이걸로 네.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아픈 것을. 몸을. 근데 제일 먼저 힐을 신으니까 네. 어디가 그러겠어요? 팔. 여기, 여기. 아, 종아리랑 종아리. 네. 네.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주세요. 종아리가 네. 이렇게 막 지지게 이렇게 아침에만 키는데 키다가 쥐가 나고 잘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로 네. 여기 이 부분이 쥐가 난 게 여기를 막 싹싹 아, 네. 문질러주기 시작했어요. 이 양쪽을 밀어주고 이런 데도 해주고 종아리 여기. 오 시원해. 종아리 알통 나오는. 우와 완전 시원해. 쫙쫙쫙 해주고 여기도 쫙쫙쫙. 아, 뒤로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돌려주기 돼 이렇게 칼국수가 되시죠. 아주 시원해. 힐을 신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뒤에 종아리 비복근의 단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굽을 높이다 보면 그쪽에 근육이 계속 연결이 오는데 맞아요. 오셔서 저분까지 계속 풀어주는 상태에서는 그걸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문지르는 거 말고 스트레칭 많이 하신다고 네, 스트레칭 했는데. 저는 아침에 약 한 시간 해요. 네. 시간이 없을 때는 한 30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꼭 해요. 그래야 힐을 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날 때. 네. 이렇게 하고 일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짚고. 아, 와, 이 자세가 되세요, 지금? 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 발목을 잡아 이렇게 와. 이렇게 잡고 또 잡고 연경 씨 이 자세 되나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네.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김민정 씨 보여주시는 걸 보면 네. 스포츠 의학에서 권장하는 운동 세 가지 요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첫 번째 운동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하는 거가 러닝머신이나 수영, 자전거 타기인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마사지 해준다고 움직이고 이러시면서 지금 땀이 촉촉히 나셨잖아요. 네. 네. 심장 기능이 심박수가 그 정도로 숨찰 정도로까지 올라가는 게 유산소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근력 강화예요. 네. 근력 강화 아까 펴고 이러시는 거 보면은 근육이 쫙쫙 생기잖아요. 세 번째가 스트레칭이거든요. 유연성 운동.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어깨, 팔, 등 다 고루고루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쭉 하면서 유산소 운동하시고 근력 강화 운동하시고 그걸 한 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스포츠의학에서 권장하는 나이 들어서 하는 운동을 다 그냥 하고 계시네요.